청주산업단지에 30년 된 낡은 임대 아파트를 허물고 새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 임대 아파트입니다. 건립된 지 벌써 30년이 지나 곳곳이 낡고 변변한 편의시설도 없지만 산업단지 직원들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보증금 25만 원에 월세가 2만 5천 원.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해 교통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월세 낸다고 해도 뭐 3, 40만 넘잖아. 근데 여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저렴하게 저희한테 지원해 주니까. 청주시가 이 아파트를 허물고 새 임대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이른바 산단형 행복주택. 630억 원을 투입해 582가구가 살 수 있는 공공주택 6개 동과 편의시설을 짓습니다. 이곳에 새로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30%가량 싼 값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 3단 그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그 근로자들한테 그 저렴한. 청주시가 직접 시행에 나서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0년 준공할 예정. 지금 거주하고 있는 180가구는 공사기간 다른 집을 구해야 하며 일부 이사 비용을 제외한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한편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도 8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에는 3,459가구의 행복주택이 건립됐거나 건립 중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